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17일 연중 제6주일 루카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왜 행복하려 하냐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이 행복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받는 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끝내 좋지 않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불안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이 어려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주어진 삶을 인내로이 살아보자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삶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에 좌절하지 않고 평정심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광주 대교구 오경섭 안젤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